그림은 1도 몰라도 멋진 인테리어 팝아트 그리는 방법. 따라만 하시면 세상에 하나뿐인 멋진 그림이 당신 거실에 탁! 뚱카롱 TV! 안녕하세요. 뚱카롱 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다이소에서 구입한 재료로 팝아트를 그려보겠습니다. 다이소는 저렴하고 다양한 재료가 많아 제가 자주 찾는 곳인데요. 먼저 아크릴 물감을 보겠습니다. 대용량 낱개 포장도 있습니다. 12색 물감도 있네요. 기본적인 색상은 다 갖춰져 있고 가격도 3,000원이면 괜찮고, 오늘은 12색 물감을 구입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붓은 구성형 평붓을 구입하기로 하겠습니다. 인조모라 아크릴용으로 사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팝아트는 캠퍼스에 그리지만 이곳엔 제가 원하는 캠퍼스가 없으므로 오늘은 나무 도마에 그려보기로 하겠습니다. 조리용 도마지만 그림을 그리기에는 멋진 재료 같습니다. 재료 구입에 9,000원, 물감과 붓은 20작품은 더 그려도 될 것 같으므로 이번 작품 재료 비용은 5,5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된 재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림은 1도 몰라도 멋진 팝아트를 그리는 법을 위한 영상이므로 상세하게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아크릴 붓을 보겠습니다. 아크릴 물감용 붓은 탄력이 있고 붓에 묻은 물감이 잘 세척되는 인조모가 좋습니다. 탄력은 합격입니다. 아크릴 물감은 어떤가 보겠습니다. 패키지나 컬러 구성은 만족스럽습니다. 구체적 물감 퀄리티는 사용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대되는 도마입니다. 고무나무로 만든 조리용 도마로 표면 가공도 그림 그리기에 좋을 듯 합니다. 이렇게 돌려 세울 수 있어 완전 탁상용 액자네요. 제가 생각해도 탁월한 선택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팝아트를 그려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그릴 모델 사진을 적당한 크기로 출력을 합니다. 이때 모델의 눈, 코, 입이 명확한 사진을 선택해야 완성도 높은 작품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출력지를 뒤집어 뒷면을 연필로 칠해줍니다. 이렇게 들어서 비춰보면 뒷면의 윤곽이 보이죠? 이 부분들을 촘촘히 연필로 칠해줍니다. 특히 눈, 코, 입 부분은 표시를 해 빈틈없이 칠해줍니다. 물론 먹지를 구입해서 사용해도 되지만 이 방법이 생각보다 번거롭지 않고 편해서 저는 이 방법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리게 될 부분만 꼼꼼하게 칠해줍니다. 연필도 무르고 진한 B 시리즈가 적당합니다. 이 정도로 칠하면 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모델 출력지를 도마에 적당한 구도로 배치해 보겠습니다. 이때 모델의 시선 방향으로 면적을 조금 더 넓게 주는 것이 구도가 답답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구도를 잡았으면 사방을 각을 잘 잡아 접어줍니다. 그리고 사방을 테이프로 고정시켜 줍니다. 사방을 종이가 움직이지 않게 테이프로 단단히 붙여줍니다. 종이 테이프가 좋은데요. 없다면 스카치 테이프도 나쁘진 않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한데요. 고정된 출력지와 나무 도마에 연필로 이렇게 선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일종의 가늠선, 기준선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표시해야 나중에 위치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서로 연결되게 선을 그어줍니다. 반드시 사방 한 면에 두세 군데 정도 표시를 해줍니다. 준비가 다 되었으면 볼펜으로 모델의 윤곽을 눌러 스케치를 해줍니다. 피라비 나무에 눌리게 조금 힘을 주어 그려줍니다. 익숙해지면 옷의 큰 무늬 정도는 표현하면 좋지만 너무 세부적인 모양은 생략하고 큰 윤곽 위주로 선을 그어줍니다. 첫 작품의 지나친 묘사로 작품을 욕심내다 보면 그리다 지치기도 하고 제대로 안 된 묘사는 차라리 안 그림만 못한 결과로 작품을 망치게 됩니다. 눈, 코, 입은 천천히 정확하게 그려줍니다. 코 부분은 특히 콧망울과 콧구멍을 명확히 표시해줍니다. 얼굴 부분은 정확히 눌러 스케치하고 다른 부분은 큼직큼직하게 꼭 필요한 것만 스케치합니다. 스케치가 다 된 것 같으니 모델 출력지를 떼어보겠습니다. 이때 조심할 것은 출력지를 찢거나 구기지 말고 다음 사용을 위해 붙여진 테이프도 남겨둔 채로 조심해서 떼어냅니다. 스케치된 윤곽선이 도마에 아주 잘 그려졌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채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물감을 갤 팔레트가 필요한데요. 저는 주방용 종이 호일을 사용합니다. 아크릴 물감은 사용 중 마르면 물로 씻기지 않기 때문에 물감을 개고 섞어야 하는 팔레트는 바로바로 사용 후 굳기 전 깨끗이 닦아줘야 하므로 엄청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쓰고 버리는 종이 호일을 사용합니다. 물감으로 채색을 해보겠습니다. 아크릴 물감은 수지 재질이라 원색을 사용하면 투명성이 강해 붓자국이 심합니다. 그래서 흰색을 조금 섞었으면 붓자국이 조금 약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팝아트는 원색보다는 파스텔 색상이 밝고 고급스러워 보이므로 흰색을 함께 섞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색상을 원한다면 완전히 마른 후 한두 번 덧칠을 하는 게 좋습니다. 또 색을 어둡게 칠하지 말고 실제 느낌보다 좀 밝다 싶을 정도로 채색하는 게 좋습니다. 마무리 때 어두운 윤곽선으로 형태를 정리하는 과정이 있으므로 밝고 경쾌한 색상 선택이 그림을 즐겁게 만듭니다. 사진과 꼭 같은 색상보다는 과감한 색상 선택도 완성 후 만족감을 배가시켜 줍니다. 예를 들어 머리를 검게 칠하지 말고 파랑 머리, 노랑 머리로 칠하는 겁니다. 여기서 아크릴 물감의 특성을 조금 살펴본다면 아크릴 물감은 물에 녹여 칠하는 물감이지만 수지로 만들어져서 다양한 재료에 안착이 잘 되고 빨리 마릅니다. 또 한 번 마르면 표면에 피막이 형성되어 내구성이 아주 강해져 물에 묻어나지 않고 변색과 탈색에도 강한 장점이 있습니다. 붓자국이 심하면 덧칠을 해야 합니다. 이때 완전히 마른 후 덧칠을 해야 하므로 집에서 사용하는 드라이기를 사용하면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아크릴 물감을 사용할 때 붓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한번 칠한 붓은 바로바로 물로 씻어 물에 담궈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붓에 묻은 물감이 굳어 붓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다음은 얼굴을 칠해 보겠습니다. 피부색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흰색을 먼저 이렇게 짜놓고
노란색 아주 조금, 빨강이 아닌 다홍색을 아주 조금만 섞어 피부색을 만듭니다. 흰색보다 조금 진한 듯 밝게 피부색을 만들어야 좋습니다. 눈과 입술 부분만 남겨두고 골고루 칠해줍니다. 한번 칠한 피부색을 드라이기로 말리고 한번 더 덧칠을 해줍니다. 옷의 색상도 원색은 피합니다. 옷도 붓자국이 보이면 다 말리고 한 번 더 덧칠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색을 칠할 때는 학교 미술 시간의 명구성할 때처럼 한 면에 한 색상씩 나누어 차근차근 칠하면 됩니다. 이렇게 입술도 칠해주고, 앗! 그런데 색을 칠하다 보니 스케치한 선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난감하죠? 정확한 마무리선이 완성도를 좌우하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앞서 스케치 때 사용한 모델 출력지를 가져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연필로 조금 칠을 해주고, 표시해둔 사방의 가늠선들을 나무도마의 가늠선과 정확히 일치시켜줍니다. 훗날 익숙해지면 이 과정은 생략할 수도 있지만 초보자에겐 형태에 관련된 중요한 과정입니다. 가늠선을 서로 일치시킨 후 다시 테이프로 고정시켜줍니다. 나무와 종이에 표시해둔 선이 정확히 일치되어야 형태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확히 고정되었다면 얼굴의 눈, 코, 입, 옷의 경계와 단추 위치 등 나중에 외곽선을 그을 부분을 세밀하게 다시 한번 볼펜으로 눌러줍니다. 특히 초보자분들에겐 그림의 완성도를 좌우하는 중요한 부분이므로 정확하게 선을 그어줘야 합니다. 자, 다시 출력지를 이렇게 떼어내면 외곽선이 명확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칠해야 했던 눈, 코, 입 등 덜 칠해진 곳들을 칠해줍니다. 그림의 입체감을 위해 칠한 면에 조금 어두운 색으로 음영면을 칠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훨씬 입체감이 있는 그림이 됩니다. 처음부터 음영면을 나누어 칠해도 되고 지금 단계에서 칠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그림자는 반드시 한 방향으로 통일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기본 색들은 다 칠했습니다. 이제 완성도를 좌우하는 모양들의 경계선만 잘 마무리하면 됩니다. 외곽선을 칠해줄 때는 유성 네임펜이 편리합니다. 유성펜이라 칠해진 물감 위에 선을 명확하게 그을 수 있습니다. 붓을 이용해 외곽선을 그을 수도 있지만 초보분들은 선의 굵기를 일정하게 그을 수 있는 네임펜이 안정적입니다. 이렇게 색의 경계 부분을 쭉 그어주면 됩니다. 만약 옷에 꽃무늬나 체크무늬 등이 그려져 있다면 옷에 새겨진 문양은 외곽선을 긋지 않습니다.
입체감이 있는 형태만 외곽선을 칠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얼굴의 눈, 코, 입은 외곽선을 다 그어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눈을 그릴 때는 눈의 위쪽 선은 강조하되 아래 눈의 경계는 연하게 하든지 아니면 눈 흰자위와 눈동자의 색상 차이만으로 경계를 주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아래 위의 경계를 너무 뚜렷하게 주면 이집트의 파라오 얼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코는 콧망울 경계와 콧구멍을 강조하고 약간의 음역만으로 마무리합니다. 코의 볼륨감에 신경 쓰다 보면 코가 지나치게 강조되어 코주부 얼굴이 될 수도 있으므로 절제된 표현이 중요합니다. 또 입술을 그릴 때도 입술색을 너무 원색의 빨간색은 피하고 만약 치아가 보이는 얼굴이라면 절대 치아 하나하나를 묘사하지 말고 끝만 살짝 구분하는 정도로만 묘사를 끝내야 합니다. 치아가 지나치게 묘사되면 인상이 어색해져 얼굴 전체의 조화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윗입술의 윗부분 외곽선은 피부색과 이미 명확한 경계가 나 있으므로 표시를 안 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어떻습니까? 외곽선을 그리고 나니 멋진 그림이 되었죠. 이제 화량 점정, 흰색으로 포인트만 칠하면 완성이 됩니다. 까만 눈동자에 흰 점을 찍어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그리고 콧등에 하이라이트를 찍어주고 입술에도 촉촉하게 흰색으로 액센트를 찍어줍니다. 그리고 턱 윗부분, 광대뼈 부분 등에 넓지 않게 포인트만 살짝 찍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그림의 생기가 살아나고 색감도 풍부해집니다.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림을 전혀 그릴 줄 몰라도 이 영상처럼 따라 하시면 여러분도 멋지고 소중한 작품을 그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예쁜 아이들을 팝아트로 그려 실내 인테리어를 꾸며보세요. 부모님의 특별한 날, 직접 그린 팝아트를 선물해보세요. 5,000원 정도의 투자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색다른 만족감은 물론 숨겨진 당신의 특별한 재능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다이소에서 저렴하고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재료로 일반인 그림 왕초보도 쉽게 따라 그릴 수 있는 팝아트를 그려보았습니다. 다음 영상 역시 어디에도 없는 다양한 그림 강좌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20년 경력 디자이너가 만들어가는 뚱까롱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